다리의 천검 번쩍이는 저국의 땅과 바다 하늘 쳐서 그 어디 가도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일당백의 당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미도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선인민경비대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군권설이 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손길이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조선인민경비대 림용린 동무 소속 3대혁명 붉은기 구분대도 그 위대한 영도의 손길 아래 강철의 전투대오로 자라난 영광의 구분대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민경비대를 일당백의 당군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고를 바쳐오시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1967년 8월 10일과 1968년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구분대를 찾아주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구분대에 오시오 전사들의 훈련도 봐주시고 사격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는 우리식의 전법으로 훈련을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구분대를 현지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적들을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수법들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데 기초하시어 경비병무 수혜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훈련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명찰하게 밝혀주신 강령적 지침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혁명적 노선을 관철하게 한 투쟁으로 들을 끓던 1967년 8월 10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조선인민경비대 림용린 동무 소속 구분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의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심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전사들의 훈련을 보아주셨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한 번의 훈련을 해도 우리식대로 주체적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분대의 임무에 맞게 훈련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선인민경비대의 사명과 특성을 정확히 규정해 주시고 그에 맞게 매 시기 훈련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모든 훈련이 실제 전투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묘하고 용활한 전술을 습득하는 훈련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 이를지기 일당백의 열쇠는 훈련에 있다는 사상을 제시하시고 훈련에서 사소한 사대주의적 요소나 교조주의적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식의 훈련 방법, 우리식의 주체적인 경비전법이 창조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광의 그날, 전사들의 훈련을 보아주신 그 길로 동예기슬계 이회진 섬에 오르신 우리의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과 함께 해상 목표에 대한 사격을 진행하시면서 전사들에게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혁명의 무기를 잡은 병사는 반드시 백발백중의 사격수를 소유해야 하며 병사가 쏘는 총탄은 언제나 원수의 심장만을 꿰뚫어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을 가슴 뜨겁게 새기게 됐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그날 점심 식사도 뒤로 미루시면서 전사들과 담화도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마련한 점심 식사마저도 군인들에게 돌려주실 때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크나큰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최전연 처서도 찾아주시고 해상훈련을 하는 해군함정과 시험비행을 하는 비행기에도 오르시어 전사들이 훈련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신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손길 아래 우리식의 전법과 교범이 창조되고 전투정치 훈련에서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해와 별 빛나는 저국이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구분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과 칭의하는 지도자 동지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녔고, 3대 혁명 붉은기 구분대로 국기훈장 제1급과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구분대로 자라났습니다. 군영도의 첫 시기부터 군인들의 전투정치 훈련 강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모든 훈련들을 철저히 우리식의 전법과 교범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길에 조선인민 경비대의 불패의 위력이 있고 승리와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해서 깊이 체험한 조선인민 경비대 림영린 동무 소속 구분대 군인들은 세상이 열백번 변해도 추후의 흔들림도 없이 김정일 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당의 위협, 사회주의 위협을 튼튼히 보위해 나아갈 것입니다.